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즈는 자신이 제일 믿었던 황량이 배신으로 이 감방으로 들어갔었는데, 하지만 이놈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맨날 그 짜오산이 저지른 죄들을 이 꽥꽥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짜오산이 그 왕즈를 제거해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위쪽에서는 그 짜오산이 뒤를 캐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왕즈 같은 중요한 증인을 이 죽게 놔두겠습니까? 위쪽에서는 왕즈뿐만이 아니라 짜오산이 오른팔이었던 조흥우도 요 조용하게 끌고 와서는 따로 신문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조흥우라는 놈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딱 잡아댔다고 합니. 사실 조흥우도 그 짜오산한테 뒤통수로 얻어맞은 건 사실인데, 그래도 이놈은 건달로서 쪽팔리는 건 알았으니 말이었죠. 어차피 총살 맞아 죽을 건 이 같은 일당을 팔며 쪽팔리지는 말자 이건데, 하지만 요 속이 좁아터진 왕즈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. 내 혼자서 죽을 수 없겠고 무조건 그 짜오산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, 하지만 여러분, 이러한 수사가 뭐 하루아침에 퍼뜩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, 증거도 계속해 수집해야 했었으며 범죄조사 기록부 즉 그의 범죄 이야기를 쫙 다 내와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시간은 흐르고 흘렀었고 때는 이제 2002년이 되었었는데,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광한다고 하잖아요. 네, 바로 그 짜오산이 딱 그러했다는데, 사실 요즘 따라 짜오산이 마음은 이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다고 하는데, 비록 그의 뒷배경인 쌍의 추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냐고요. 그렇게 맨날 불안에 떨던 짜오산은 더 이상은 못 참고 이 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적어도 이놈이 약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잊고 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다리 부러진 고라니들이 함께 논다고 짜오산이 약을 하게 되자 또 이상한 놈들과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는 이 차오다 하이라고 연기시 강호바닥에서 강바지를 서는 놈이 있었다는데, 바로 그러한 차오다 하이가 약을 좀 해보겠다고 그 장춘에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. 짜오산 거, 다들 이 장춘의 약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던데 저 제대로 맛을 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어떻게 이 제일 진한 거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자 짜오산이 하하하하 당연하지, 너 잘 찾아왔다 이놈아, 내 너한테 이 약이 신세계를 보여줄게. 그러자 예? 신세계요? 아니 누구 뭐 약을 못 해봤나? 신세계는 뭐 개뿔 같은 신세계. 하지만 그 짜오산이 차에 앉아서 가던 차오다 하이가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, 짜오산 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이건 아닌데요. 네, 짜오산 이놈이 글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? 글쎄 이놈이 글쎄 차오다 하이를 경찰서 아니 마약방 안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차오다 하이라는 놈은 떡하니 얼어붙어서 이 꼼짝다싸고 못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하차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뭘 그리 놀라니? 에이? 내가 뭐 니놈을 팔아먹을까봐 그러니? 우리 저 마약방 위에 올라가서 약이나 달달하게 한타임 하고 가자. 그러자 예 짜오산 거 지금 장난하십니까? 그 경찰서의 마약 제거반에 들어가서 지금 마약을 한타임 하자고요? 그 차오다 하이도 웬만큼 빼기는 놈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. 그러자 짜오산이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, 너희놈 뭐 아직 모르는구나. 요 약이라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려면 이 환경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거든. 올라가자. 저 마약반의 팀장도 다 우리들이랑 똑같은 찌고기다. 네, 그 시절에는 참으로 썩었었죠. 그렇게 짜오산이 억지로 차오다 하이를 끌고 마약반 안으로 차옥 들어가자. 우리 짜오산 거 오셨습니까? 그 저번에 또 챙겨준 용돈 저 잘 받았습니다. 그러자 그래 짜오산이 대가리를 끄덕끄덕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그래 아우야, 그 요즘 약쟁이들한테서 압수해온 것들 중에서 이 제일 확실한 게 있대? 이 내 연기돼서 온 아우를 맛을 좀 보여줘라. 네 여러분, 그 경찰서의 마약반에는 이 세상의 마약들 중에서 없는 게 없다는데, 그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고 이 찾아낸 마약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? 그 중에서 이 제일 최상품들은 자기네들이 흡입하든지 아니면 이 밖에다 다시 팔고 요 제일 싸구려들만 처리해버린다고 하는데, 하여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마약 제거하는 장면들은 이 다들 제일 싸구려 쓰레기들을 처분하는 걸 찍은 건데,
하지만 마약 팀장이 난처해 하는데 저상거 그 제일 좋은 것들은 저번에 저상거와 제가 다 해먹었잖아요. 요즘에 이 장춘씨 약장사 바닥은요 그 뚫어오면 조직이 통일을 싹 다 해버려서 이 잡을 놈도 없답니다. 혹시 전에 량시동의 오른팔이었던 뚜라오산 기억나시나요? 이 뚜라오먼이라는 거는 마약 조직이 이름이고 조직이 간부급이 되어야 이 뚜가라는 성씨를 하사받는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 뚜라오먼 조직이 대가리는 뚜라오산이고 또한 밑에서 판매 총책을 맡고 있는 간부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 판매 총책도 조직이 간부라서 뚜가 성씨를 받게 되었으며 뚜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알았다. 그러면 내 그 뚜하이한테 전화해서 사면 되겠네 뭐. 그렇게 짜오싸니 그 뚜하이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내다 그 제일 좋은 최상품으로 한 10만 위너치 두 개 가져오라. 그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내 나이트로 가서 황량한테 말이다. 네, 이 황량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왕즈를 배신하여 팔아먹고는 이제 짜오산 수하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는 그냥 한 차례 약거래이고 약쟁이들이 약을 하는 거겠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네, 바로 그 짜오산이 시킨 약이 너무나도 큰 액수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합니다. 연기돼서 귀한 손님이 왔으니 짜오산이 통이 크게 10만 위너치를 산 게 그게 문제였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기껏해야 1000위엔씩 배달하던 이 배달원들이 뭐야? 이거는 10만 위엔어치 물건이야? 그러자 이놈들이 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. 야야 너 잘 생각해봐라. 우리 이 짓거리를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겠니? 계속하여 이 약 배달을 하다가 잡히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? 그럴 바에는 우리 이러는 게 어떻겠니? 이 최상급이 10만 위엔짜리 약을 제일 싼 걸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지. 그리고 이 좋은 약은 다른 데 가서 처리하고 10만 위엔을 받으면 우리 뭐 어디 가서 못 살겠냐? 그 시절에 10만 위엔이면 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약 배달원이 약을 바꿔치기를 하고 싸구려 약을 그 짜오사한테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이어 하하하하 마스 봐라 아우야. 그 경찰서 마약방 안에서 이 쓱쓱 하던 차오다 하니까 고개를 갸웃하는데요. 짜오사꺼 이게 뭐죠? 그 뭐 장춘의 약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던데 이거 뭐 어기 막히는데요? 아니 우리 영질의 약도 이것보다 10배는 낫겠습니다. 그러자 짜오산이 얼굴색이 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네 미안하고 쪽팔리지만 이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. 차오다 하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라. 그렇게 짜오산이 씩씩 거리면서 뚜하이한테 다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뚜하이 너 이놈 너까지 게 지금 내 뒤통수를 쳐? 이게 어디 10만 위엔짜리 약이야 이놈아. 이거 딱 봐도 1000 위엔짜리도 안 되는 거구만 뭐. 너 이까 쓰레기로 지금 내를 까? 너 내 오늘 멘즈가 얼마나 깎였는지 아니 이놈아? 그러자 이 뚜하이 얼굴색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? 에? 지금 우리 뚜러오면 파가 약을 바꿔치기를 했다고요? 너 짜오산이 우리 뚜러오면 파 명성에 똥치를 하려고 작정한 거야? 그러자 뭐? 아 요거 봐라 뚜하이 너희 밑에 놈이 지금 내한테 개기는 거야? 너희들 뚜러오산도 내 앞에서는 까마득한 밑에 아우인데 니까지 게? 왜? 내 가서 한 까줘야 정신을 차리겠니? 그러자 그 뚜하이가 시끄러워하는 거였다는데 그 뭐 짜오산 거 해주니까 너가 뭐 진짜로 대가리 같니? 짜오산이 너 잘 들어둬라. 니까지 사기나 치는 타짜놈이 뭔 강바지야. 너 우리 마약 조직을 건드리면 어떠한 꼴이 나는지 함 잘 알아보고 떠들어라. 네 짜오산이 평생 동안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말인데 흑사회 깡패놈들이든지 마약 조직놈들이든지 이 심지어 도둑놈들까지 다 그 타짜놈을 무시했었으니 말입니다.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놈아. 네 전에 힘이 없었을 때야 짜오산이 꾹 참고 넘어갔었지만 지금도 그렇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부하놈들을 싹 다 모아서 놈들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뚜하이 일당은 마약범들이었었으니 이 오늘만 사는 망명자들이잖아요. 이것들은 몸에다 항상 권총들을 차고 다니면서 만약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다짜고짜 쏘는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
그럼 이러한 놈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네, 무조건 이것들이 권총을 안 챙기고 있었을 때 이 잡아야 되겠는데, 그러면 대체 이 화장실 안에까지도 권총을 차고 들어가서 싸는 이놈들이 이 안 챙길 때가 있었을까요? 네,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자오산 일당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하여 자오산 일당은 이 덫을 다 놓고 때가 되기만을 거의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어 거의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 삘리리삘리리 자오산이 전화가 울렸다고 하는데, 예, 자오산 거 그놈들입니다. 그놈들이 지금 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이 지금 보고를 올리고 있는 놈들은 누구였을까요? 네, 그건 바로 장춘시에 위치해 있는 군스라는 나이트 매니저였다고 하는데, 이 나이트는 원래 장춘시에서 제일 컸었는데 자오산이 나이트가 오픈하면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고 합니다. 자오산이 바로 이 나이트 매니저한테 돈을 매겨서 그 뚜하이 일당이 오게 되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데, 그러면 왜 하필 나이트냐고요? 그 시기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나이트로 들어가려면 이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했었으니 말입니다. 이 나이트란 곳은 워낙에 시비가 많이 생기다 보니 이 권총은 물론이고 손칼도 못 갖고 들어갔다고 하는데, 허, 그것들이 드디어 나이트로 갔다 이 말이야? 알았다 아우야, 고생했다. 내 나머지 마이유엔도 금방 입금해 줄 테니 우리 아그들이 들어갈 땐 그 너가 신경 써서 안전검사를 패스해 줘라. 그러자 예예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판광이가 다섯 명이 부하놈과 다섯 자의 권총을 챙겨갖고는 찾아갔다고 하는데, 이어 나이트의 매니저가 그놈들을 직원 통로로 안내해줘서 요 조용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뚜하이 일당은 안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사실 이 뚜하이 같은 마약 사범들은 자신들이 독특한 신분 때문에 이러한 나이트로 자주 못 온다고 합니다. 하여 올 수 있을 때 실컷 즐겨 두느라고 오늘도 아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, 야, 저 백마들을 봤니? 저 위에 올라타고 요 철석철석 이게 되면 그야말로 끝내 주겠네. 그러자 곁에 놈이 키득키득거리는 거였다는데, 너 이놈 그 쇼다리로 저 길다란 롱다리 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다고 그러니? 에? 너 같은 쇼다리 꿈도 꾸지 말라. 그렇게 다들 해롱해롱해 있었는데, 이 뭔 시꺼멓고 단단한 물건이 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뚜하야, 살고 싶니?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하게 따라오라. 뭐야? 이게 권총이야? 순간 뚜하이와 다른 일당 두 명은 이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술이 확 깼다고 하는데, 여기 안은 권총이 안 된다며? 근데 너희들은 이 권총을 어떻게 갖고 온 거야? 대체 누가 보냈는데? 그러자 판광이는, 그 가보면 알 게 아니겠니? 일어서라 이놈아. 그렇게 뚜하이와 다른 마약 사범 두 명을 잡아서는 또 자오산이 보일러실로 끌고 갔었다고 합니다. 그제야 이 자오산이 곁에 자오다하이를 보면서 으쓱해하는 거였다는데, 자오다하이야, 너 똑똑하게 지켜봐라. 이 길림성 안에서 그 누가 나 자오산이 멘트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함 잘 봐라. 이어 자오산이 그 뚜하이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, 이 뚜하이라는 놈이 글쎄 그대로 두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는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오산이 너 담대하게 되면은 어디 함 내를 죽여봐라 이놈아. 그 내 큰형님 뚜라오산이 이놈은 가만 놔두냐? 어디 한 보라고! 뭐? 네, 이러한 마약사범들은 어쨌든 제명에는 못 죽겠는데 이 타짜놈 앞에서 빌고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짜오산도 움찔해 놨다는데, 아니 그러면 내 이놈을 살려주려고 해도 이게 어디 이제 살려둘 수 있는 상황이겠냐고요. 내 이놈을 어떻게 해놓지? 네, 만약 예전에 짜오산이 어떠라면 기껏해야 귓바망이 몇 개를 해놓고 내 쫓아버렸겠는데, 하지만 이제 자오산도 자신이 갈 때까지 간 걸 느꼈었고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너희들 이놈이 뻗어거리지 못하게 꽉 잡아라. 그리고 판광이야, 너는 이놈이 아가리를 꽉 벌리고 말이다. 네, 사실 이 자오산 일당들 중에서 판광이라는 놈이 제일 억울하겠는데, 이놈은 자오산 수하에 금방 들어왔었는데 뭔 향수도 못 즐겨보고 함께 총살을 받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판광이가 놈이 아가리를 두 손으로 쫙 벌리자, 네, 이 자오산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십니까? 네, 이놈이 글쎄 그 싸구려 마약 봉지들을 그 뚜하이 아가리에다가 꽉꽉 쑤셔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뚜하이는 이놈이 뭘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 이 온몸을 다 헤뻐덕거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, 야, 칼
곁에 놈한테서 비수를 받았던 이 쩌산이니 글쎄 그 두하의 아가리에 꽉 틀어박힌 약봉지들을 요 칼로 안에서 툭툭 터지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그 두하이는 죽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디 꼼짝다싹이나 되겠습니까? 이 곁에서 지금 여섯 명의 놈들이 꽉 잡고 있는 걸. 이어 방광이야, 그 놈이 주둥아리 한 더 벌려봐라. 짜오산 이놈이 글쎄 또 약 한 봉지를 더 가져다가 놈이 아가리에다 툭 터지워 놓는 거였다는데, 이어 놈이 아가리를 꽉 틀어막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. 네, 이 한참 동안 뻐득뻐득거리던 두하이 몸이 해나르해나면서 풀리는 거였다는데. 됐다, 이제 놔봐라. 그제야 일당 놈들이 이 두하이를 놓참 말입니다. 네, 그 두하이라는 놈이 입에서는 시허연 개거품 같은 게 뿔룩뿔룩하고 나오면서 축 처져서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불쌍한 놈은 죽을 때 눈까지 못 감고는 이 떼꾸나게 뜨고 죽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땅땅 하는 총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지는데요. 뭐야?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는데, 네, 그건 바로 판광이가 그 두하의 부하 두 놈을 쏴서 눕힌 거라고 하는데, 짜오산이 이 정도였어? 이 모든 걸 다 지켜보던 짜오다하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,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짜오산이 헤헤 거리면서 사람이 아주 좋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뭐죠? 네, 뭐긴 뭐겠습니까? 짜오산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발광이었죠. 그렇게 짜오산은 두 놈은 마약 조직이 판매 총체 두하이와 또한 그의 부하 두 명을 아주 소리소문 없이 없애버렸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두하이 뒤에 누가 있었죠? 그 전에 량쉬동의 오른팔 두라오산이 두목으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마약 사범들을 건드린 짜오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